어머니 없어서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부처님 모시고 공부하는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법문은 인생의 근본이 뭔가, 기본이 있고 기초가 있고 근본이 있는데 근본이 뭔가를 한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동함령은 개유불성이며 불성광명은 진경묘윤이라나 부처님께서 준동함령은 다 불성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불성이 뭐냐 그러면 불성광명은 진공묘유다 그럽니다. 이 허공이 알고 보면은 대기권 위로 올라가면 그게 진공이라 그래. 진짜 공이에요. 근데 대기권 밑에 있는 공은 허공이야. 이 허공에는 공기가 꽉 차 있어. 여러분이나 나나 이 세상 모든 생명체는 진공에서 오는 거예요. 그게 불성광명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를 발견하는 것이 견성이라 그래. 그럼 견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염불을 지극히 한다든지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지 독경을 한다든지 화두를 들고 한다든지 지극하게 하게 되면은 깨닫게 돼 있어. 누구든지 그거는. 다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자기 발견이요. 견성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의 근본, 본성을 발견하는 거라요. 어때요? 천하 쉽지? 아니, 맞아? 안 맞아? 아, 천하 쉬운 것을 어렵게 생각하니까 어려워져 버려. 그러지 말고 이제 그걸 발견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 불교요. 근데 불교가 천하에 쉬운데 그 불교가 뭐냐 그러면 말이 너무 많아. 그 복잡하게 할 것이 없어. 불교가 다른 게 아니고 나쁜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첫째는 나쁜 짓을 안 해야 해. 그게 계율을 지키는 거라. 쉽게 말하면 좋은 일을 또 힘써야 돼. 그러니까 소승적으로는 지약 막작이라 그래서 안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대승은 중선봉행이라 좋은 일에 힘을 써야 돼. 그래가지고 청정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깨달아서 자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모든 중생을 가르쳐서 불국토를 이루는 거다. 이제 마음 공부라 하는데 마음이 뭔지를 잘 몰라. 알면서도 그걸 몰라.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고 그 마음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자기 자신을 우선 깨달아야 돼. 자각이라 그럽니다. 자각.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알아야 돼요.
근데 대개 보면 자기가 뭔지를 잘 몰라. 알면서도 확실하게 몰라. 이게 자기 자신을 자아, 나아자를 씁니다. 근데 그것이 알고 보면은 한편으로는 사람인데 한편으로는 인간이다 그래. 근데 인간이 뭔지 아세요? 사람하고 인간은 달라. 똑같은데 달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간답게 살려면은 인간 관계를 잘해야 돼요. 첫째, 부모 조상을 잘 받들어야 돼. 처자식은 사랑을 해야 돼. 응? 또 이제 앞에 선배는 존경을 해야 돼. 후배는 배려를 해야 돼. 존중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친구는 의리가 있어야 돼. 그리고 이웃 사촌은 친절하면 돼. 나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우주가 있기 때문에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소우주라고 그래. 적은 우주다. 보통 일 아닙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우주적인 사람이요. 현대식으로 말하면 시간과 공간을 우주다 그래. 그러면 그 시간대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장소에 좋은 명당자리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맞춰서 생활을 하고 또 정진도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마친 사람은 아무 때나 해도 되지만은 초보자는 자시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본래 잘 사는 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작년 초에 이제 숨틀을 내가 이제 연구를 해서 내가 나를 생각해 보니까 숨 쉬는 기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숨 쉬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예? 근데 숨을 어떻게 쉬는지를 몰라. 이게 답답해. 그래서 내가 조금 해봤는데, 이제, 숨이 뭐냐? 생명의 근원이요. 어디로 쉬냐? 목으로 쉬어. 그래서 목숨이라 그런 거예요. 예? 근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숨을 시간 장소에 맞춰서 잘 쉬어야 돼. 그게 공부요. 예? 공부가 다른 거 아니더라고.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 시간을 못 맞춰. 근데 다행히 내가 이제 공부를 했는데 해보니까 그 어려운 속에서 바빠야 공부가 돼. 시간 여유가 많고 먹을 것이 풍부하면은 절대 공부 안 됩니다. 그리고 공부 시간은 철저히 지켜야 돼. 그러면 강력한 의지가 생깁니다. 응? 지혜만 가지고 안 돼요. 강해야 돼. 정진이라는 게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호흡법을 제대로 하면은요, 공부가 자동 되게 돼 있어. 제일 중요한 게 부처님 호흡법이요. 장 출식이라 안반 수의경에 보면은 아나파나 사티법이라고 그래. 나가는 숨을 길게 쉬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칙하게 뿜어내야 돼. 관세음보살 이렇게 할건 안 돼.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참선을 해도 마찬가지요. 그냥 앉아서 1분 정도는 호흡이 나가야 됩니다. 근데 100살을 못 살아. 그 왜 그런가 봤더니 호흡법을 잘못한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의식주, 호흡법 이걸 못 해놓으니까 참기만 하니까 신장 결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변비 생기고 망해불지 못해. 그래서 내가 어쨌든 여러분들이 도움이 된다 하면은 또 말만 번지르게 하면 안 되니까 내가 이제
되는 대로 해버려서 신뢰가 많아. 그러니까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불교가 잘 돼요. 그래야 스님들이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 불교가 커지지. 잘 부탁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